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 안에 숨겨진 생명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붉은 또는 인간, 인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인간이나 인류의 대표자이며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태초의 남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흙이라는 아담아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과 새도 역시 아담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의 재료와 짐승들의 몸의 재료는 같은 흙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부터 나온 아파르, 더스트, 클레이, 머드, 즉 먼지처럼 곱고 부드러운 진흙을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름이면 보령에서 머드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머드는 갯벌에 있는 아주 곱고 분 같은 고운 가루로 된 진흙을 말합니다. 그 머드를 얼굴에 바르고 온몸에 바르면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보령 머드 축제에 와서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나 새들과 그리고 사람을 차별화하셔서 만드셨는데 이와 같이 흙은 흙이지만 흙 중에서도 가장 곱고 정교하고 미세한 아파르라고 하는 머드, 고운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적인 면에서도 짐승들과 달리 고품격, 고품질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셔서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차원까지 올려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아담이라 이름을 붙이신 것에 반해서 여자는 원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또는 그의 여자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남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쉬인데 거기다가 해라고 하는 자음을 하나 붙여서 이샤, 그래서 여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에 여자라고 칭해졌습니다. 원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에 의존하여 살게끔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사랑 고백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만나기 전에 다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는데 동물들에게서 눈과 마음이 끌리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짝으로 동물이 부적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를 보았을 때 한눈에 아담의 마음이 요즘 말로 말하면 훅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황홀하고 완벽한 여자의 모습에 반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아담에게 매우 치명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주셨을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자로 주셨다면 여자는 남자의 종이나 남자의 하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는 골수이며 살 중에 살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를 돕는 자이지만 남자의 생명을 가져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존재 가치는 여자 없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으로 자기의 생명이 여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자를 향해 나의 골수요, 나의 생명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골수는 피가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살은 우리의 생명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먼저 세상에 나왔지만 여자가 만들어진 이후로 남자는
여자 없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남자가 먼저지만 여자를 통해 남자가 와야 된다. 여자를 통해 남자가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한 후에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와라 지었는데 하와의 뜻은 생명,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쫓겨남으로 그의 아내가 생명을 이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뜻으로 하와, 나의 생명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와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영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했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아담은 생명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서부터 건강에 대해서 매우 집착하게 됩니다. 아담은 잃어버린 생명을 그의 아내 하와에게서 찾게 되었고 하와는 생명의 주체로서 아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왜 여자를 필요로 하며 그렇게 여자를 원할까요? 단지 육체적인 사랑뿐일까요? 육체적인 사랑보다 더 진하고 치명적인 남자의 욕망은 생명에 대한 갈구인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장차 잃어버릴 자신의 생명을 이어줄 자식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여자를 배필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식을 위해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의 주체인 여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물론 부부가 되는 것의 첫째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생명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남자의 본능, 남자의 열망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사랑만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 안에다가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결혼했다가 실패해서 홀로 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놀싱이 되었다 하는 설도 있고 사도 바울은 아예 결혼 같은 것을 하지 않았던 모태솔로였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부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결혼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한 말씀은 진짜 육체적인 부부관계에 관한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영적 비밀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순종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육체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 중요하게 교회와 그리스도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돕는 배필인데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영적 배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한 여자와 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여자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엄격히 말하면 시집을 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녀가 결혼하면 시집 간다. 시댁에 귀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와 합하여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결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고 그 생명을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매우 단단히 결속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로서 영적 결합을 든든하게 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여자를 만들고 범죄한 후에 아담이 그녀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다. 거룩한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예지적인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분명히 단단하게 교속되고 생명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어야지만 생명을 낳고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생명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아담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인 하와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자에게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뿐입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해서 인류가 저주를 받아 생명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잃어버린 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품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초적인 복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교회요,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상교회를 매우 귀히 여기셔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실까요? 바로 그 안에 생명의 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이것을 나누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만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